네, 안녕하세요. 임정은입니다. 오늘 현충일날 시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평소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즐겨 찾지는 못했거든요. 오늘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구단 여러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좋은 관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구 진짜 잘해서 치고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잘할게요. 경기 잘 보겠습니다. 연타석 홈런 보이죠. 강종선 선수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정호 저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열정적인 우리 히어로즈 팬들이 있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은 선수 시상식 때 수은 선수에게 사인볼 받을 수 있는 팬 두 번을 선정하는데요. 우선은 한 분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보다 더 열정적이신 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머리에 넥센 히어로즈 마크를 새기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보실게요. 앞으로 보실게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육중한 몸만큼이다. 자, 우리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오늘 스케치 멋있다.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빠곤댁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이태군이라고 합니다. 28살이요? 동안이야.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머리 언제 하신 거예요? 어제요. 어제? 원장님은 어느 쌤? 네? 어느 미용실? 비밀. 비밀이고 집에서 하신 것 같아요. 스크래치. 계기가 동기가 있다면 이렇게 머리를 스크래치 갖다가 넥센 로고로 하게 한 계기가 있다면 넥센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 항상 넥센을 마음속에 담고 싶었어. 그러면은 타투를 했어야지. 좀 더.
자, 한 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은 선수 시상식 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분. 네, 많은 분들 계시죠. 네.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잘 되십시오. 이분보다 몸무게가 내가 더 많이 나간다. 내가 더 많이 나갈 것 같다, 이분보다. 진짜? 그러면은 남성분이 뽑을 수 있어요. 여성분 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중에, 잘 들으세요. 여성분 중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만 20세에서 만 60세 사이의 여성 팬 중에 이분보다 몸무게 차이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분 한 분만. 선착순 5분. 선착순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말씀드리죠. 국어사전 364페이지에 예, 먼저 오시는 분이 예, 무조건 되는 겁니다. 또 몸무게 예, 가방 빼고 예. 본인 몸무게 아니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47kg. 이야 대단합니다. 47kg. 43kg.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43kg. 42kg. 대기. 대기. 아니 대기. 모르니까 1kg 차이니. 1kg 차이면. 자, 몇 킬로? 43이에요. 43? 43. 대기. 대기. 44kg? 44kg? 아우 나오자. 결정은 이분이 하십니다. 저희가 넥센 히어로즈에서 다음 주부터 댄스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네? 섹시 댄스 이벤트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면 내가 오늘 꼭 돼야겠다. 나 강동 선수의 사인을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만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마음에 든 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을 받도록 해요. 우선 내려오세요. 대기를 하세요. 대기. 네. 대기.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대기 빨리. 네. 시간이 없으니까 선수들 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분 중에 음악 주시고 뭐 번호 없습니다. 1, 2, 3 중에 알아서 별로다 시원찮다 그냥 아웃 그러시면 돼요. 자, 음악 한번 주시고 세 분 중에 한 분만 감독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시간이 10초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냥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이 나오면 가겠습니다. 아웃! 내려가! 네? 선택 없죠? 뭐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없다래 뭘 다시 한번 봐 아웃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적극적이신 분 세 분은 우선 아웃. 네. 적극적이신 분 이런 분들을 원합니다. 음악 그냥 빠르거나 아무거나 주세요. 이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빨리 내려오시면 돼요. 강성 선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자, 뭐 기회 되면 포옹까지 할 수 있는 기회 있으세요?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와. 내려오라고.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아웃. 자, 2분만 가겠습니다. 시작! 애쓴다, 애써.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없으든 이분이 오늘의 사인볼 주인공. 없으면 도전자 있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왔어요. 도전자 올라왔다. 도전자 올라왔다. 빨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니까. 5초 안에 안 올라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5, 4, 3, 2. 그걸 다 두고 오지. 그걸 또 지지 다 가자본가를 끌고 있네. 그냥 뭐 없으면 그냥 바로 접근. 음악 주시면 그냥 바로 갑니다. 음악 주시면 바로 갑니다. 봤죠? 이분 하시는 거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진짜 봤어. 누구? 아 이분 이분에게 도전하겠다. 스킨십은 안 돼 이제. 없으시면 이분이 오늘 예, 수은 선수 시상식 사인볼의 주인공. 사진도 찍고 포옹도 하고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없어요? 도전? 도전 어디에서 아 저질 입고 저거 강정호 선수에게 딱 나갔다. 강정호 선수가 올라왔다. 가장 하고 싶은 거 포옹. 뭐 반응이 없어 팬들이. 키스?
거예요 키스하라고 하신 분? 빨리 가야지. LG에서 키스하라고 하지? 허주니까 그런 거 시켜? 자, 가장 하고 싶은 거 퐁! 퐁 괜찮겠어요 우리 여성 팬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박수 함성. 괜찮다, 이형 올라온 거 네가 한번 해봐라. 알겠습니다. 포옹까지 그러면 허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포옹 안 된다.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나오지 그랬어. 그 음악 나올 때 나오랬어. 진짜 하고 싶다? 이분보다 더 섹시하게 댄스를 치면 할 수 있어. 오케이? 나오세요. 다시 할 거야, 그러면? 같이, 그럼 같이. 도전자 나왔어. 큰일 났다, 도전자 나왔어. 도전자 나왔어. 시끄럽습니다, 도전자. 이야. 두 분 중에 한 분. 오케이. 음악 한번 주시고요, 두 분 중에 한 분. 섹시하게 했지. 깜찍하게 가니까 섹시하게. 섹시하게. 이분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또 도전. 어디 계세요? 예?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이거 보려고 왔어요. 이제서 여기까지? 알았어요. 괜찮아요. 뭐 다 같이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친구예요? 올라오죠. 친구로 하나니까. 나야다. 기념일인데 없네. 2012년 6월 6일은 현충일이 아니야. 강동호대야. 자, 이제 오늘 투수 부문 수은 선수 이정훈 선수와 타자 부문 오늘 연속 홈런의 주인공 강정호 선수가 잠시 후에 어느 쪽으로?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켜 승리의 주인공 이정훈 선수와 강정호 선수와 자, 먼저 투수 부분 수은 선수 이정훈. 히어로즈 프로야구다 노건 이사님께서 각 부분 순 선수에게 경력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시상금 먼저 타자분 강정호 선수부터 그리고요 다음에 이정훈 선수에게 조밀봉을 전달합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노건 이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시라서 자, 먼저 이정훈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간 개투 계속 올라오시는데 오늘 또 무득점 이후로 잘 막아주셨어요. 오늘 오늘 나만의 볼이 있었다면 이거 하나는 내가 오늘 자신 있었다. 직구 하나는 직구 하나 있었다. 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올라오셨나요? 오늘 처음 오르셨다. 작년보다 구위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자꾸 이렇게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이정 선수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뭐 작년보다 나아진 본인의 구위와 몹시 이런 모습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편안한 연습,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정훈 선수의 또 대답을 듣고 싶네요. 다리가 옛날에는 작년에는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웨이트 좀 하고 몸을 끌어올려서 옛날처럼 이제 좀 직구 스피드를 늘려서 이제 필승 중간 게트 할 수 있도록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예전보다 더 많이 이제 웨이트도 하시고 몸이나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는 중이고 예전보다 그리고 그만큼 올라왔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좋아질 거. 앞으로 더 좋아지죠, 선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강정호 선수. 강정호 선수 홈런 이후 이정훈 선수가 더 편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연속 홈런. 첫 쪽은 주춤했었어요. 주춤했다가 드디어 다시 한번 KBO 대한민국 최고의 홈런킹 자리에 우뚝 서셨습니다. 이런 솔직한 기분은? 홈런보다가 팀이 이겨가지고 거기 너무 좋습니다.
매번 수은 선수 올라온 우리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마다 항상 팀의 승리를 우선시한다는 점, 아, 예전과 많이 바뀐 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히어로즈를 사랑하시는 팬들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신데 머리를 팠어, 이렇게 넥센 히어로즈 마크 N자로. 그런 팬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야구장에서 더 이길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선수가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분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분 이렇게 보세요. 이분입니다. 진짜 이분. 이분이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 강정호 선수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었대요. 이렇게 세레모니. 괜찮으시다면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딱 안을 수 있게. 예예. 예. 살짝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살짝. 아니요, 끌어올리지 말고 살짝 포옹만 해. 그러면 포옹만. 남자끼리 포옹인데 느낌이 틀리시죠? 근데 진짜 강조 선수하고 포옹을 원하는 분이 또 다른 분 계셔가지고 여성분 빨리 오십시오. 빨리빨리. 이분이 우선 강정호 선수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포옹을 기대할 거예요. 음악 한번 주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강정호 선수도 생각하고. 자, 음악 빨리 하나. 음악 빨리 해주시고 강정호 선수에게. 아까 하던 대로 그대로 저 친구한테 하듯이. Did you 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하던 대로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살짝 사랑의 품, 예, 품이니까. 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우리 이정원 선수와 강정호 선수가 사인을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선수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 또 그 틈을 타가지고 또 미니 빠따에 사인을 받네. 예, 감사합니다. 이정호 선수, 네. 예. 잠시만요. 저볼에도 좀 교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난 어디 사인 받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만 올라오는 거야. 교환해서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교환해서 이 자리에. 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아까 어디서 키스해 누구야? 근데 자, 우리 이정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사인볼, 예, 하나씩 드리고요. 자, 내일도 승리해서 우리 위닝시리즈 갈 수 있도록 이정호 선수, 강정호 선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고, 예, 영원한 우리 넥센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내칠 수 있도록 가시는 길에 더 큰 박수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 선수와 이정호 선수 감사드리고요. 원래 팬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제 소원이 강정호 선수랑 사진 찍는 거였는데 잘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가까이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넥센 열심히 응원할게요. 강정호 화이팅! 우선 어제 경기 져서 슬펐고요. 오늘 멋지게 안타 홈런 쳐서 너무 고맙고요. 내일도 멋지게 홈런 부탁드립니다. 가을 야구를 기대하시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대하고요. 멋지게 선수도 일단 부상 없이 가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키워서 화이팅!